50번부터 봐 나가겠습니다. 개발행위 중에 원칙 중에 허가 대상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천없습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을 의미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미 결정한 사업을 또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50번, 5번, 49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49번은 답이 1번입니다. 예, 1번이고 그거는 그냥 대충 하면 되고. 국토계획법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개발 정비 보정을 공익사업, 규모 큰 사업이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결정권자가 존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입안권자 하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지형전 작성하는 것과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과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하는 것. 그 세 가지만 입안권자이고 나머지는 다 결정권자 하는 것으로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사익사업 규모 작았을 때 개발행위 허가 받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이죠. 그러면 이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빈번하게 자주 출제되는 것이 첫 번째가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 토속 채취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사업은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시설사업에 따른 형질변경, 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이 말 나오게 되면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또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이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야 됩니다.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응급 조치입니다. 재해 복구 재난 수술 위한 응급 조치는 1월 이내 특광 시군에게 신고할 사항으로 행위 당시에는 허가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위 다 끝나고 1개월 이내 사후 신고한다라는 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농림업 등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다만 이 비닐하우스에 육상, 어류, 양식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아주 간 나오는 것이 토지 분할입니다. 국가가 직접 분할하는 경우라고 하면 특광시군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다섯 가지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중에 5번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은 당연히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얘는 잘 기억난다?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재미로 이해하십니다. 이런 개발행위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계획서를,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청 시에는 기, 환, 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곳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경우는 새로운 기반설 설치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는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허가 받을 수 있는데 허가 요건은 법령에서는 5개이지만 그냥 통칭하게 되면 3개입니다. 면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규모 크다 작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한지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같은 행정 계획인 성장 관리 방안이 있습니다. 이 성장 관리 방안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대상이다 아니다. 이는 개발 행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허가권자가 허가권자가 수립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입안하여야 한다가 원칙이지만 성장 관리 방안만큼은 수립할 수 있다. 작년에 대상에 관한 내용을 처음에 냈는데 녹관 농자는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입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아니라는 것만 다시 한번 구분하시고 이 성장 관리 방안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은 지구 단위 계획은 5개이지만 성장 관리 방안은 몇 개? 4개. 높이 임의사항이죠. 그래서 기반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과 건축제한 건별 용적률 이 네 가지는 필수사항이지만 높이는 임의사항이고 건축선 배형 3건 기억나십니까? 그 배형 3건 중에 건축선은 성장관리방안 내용 아니다. 그리고 기환경에 적합해야 됩니다. 다만 이 기환경과 관련되어 문제 있을 때는 뭐 가능하다? 조건부 허가 가능하고 저 허가 받은 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돈 내야 되죠. 그 돈을 뭘 한다? 이행보증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 봐주실 것이 면적요건인데 이 면적요건과 관련되어서는 5천 미만, 만 미만, 3만 미만 세 가지 면적요건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5천 미만은 그 올해 비춰보게 되면 얘는 5자로 보입니까? 2자로 보입니까? 그래서 적용되는 용도지역은 도시역에는 보존녹지역, 비도시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리고 3만 미만은 적용되는 용도지역이 세 군데입니다. 도시역은 공업지역, 비도시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보전관리지역에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한다고 하면 그 면적은 5천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5천 미만은 보전 녹지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만, 보전 관리 지역은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 3만 미만인데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 미만의 경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의 경우는 만 미만일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첫 번째 요건과 두 번째 요건에 부적합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조건부 허가 불가능합니다. 조건 붙여 있는 것은 오직 뭐만? 기환경만.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개발사업 모두 완료했을 때 준공검사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준공검사 대상은 6가지 허가 대상 중에 4개만입니다. 토지 분할하는 것과 물건 쌓아놓는 것은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네 가지만 준공검사 대상이고 분할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 아니었습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개발의 허가 파트는 일단 끝난 겁니다. 하여튼 하시는 거 보면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믿음도 갖고 51번입니다. 기반세 부담 구역 등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세 번째 줄입니다.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은 충분한 기반설 설치하기 위해 10만 제곱미터 이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설치할 기반설은 도로 등으로서 특별히 대학은 기반설 부담구역 설치할 대상 아니다. 3번입니다. 20%란 말 동그라미였습니다.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은 20% 이상 인구가 늘어나거나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늘어난 지역은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행위 제한이 해제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금이죠? 하여야 합니다. 근데 만약 시험에 인구 증가율이 10% 늘어난 곳이 있다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 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인구 증가율이 10%이지만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곳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 할 수 있고 20% 이상인 곳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곳이 있다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 하여야 한다. 이거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신 그 앞에는 행위 제한 완화, 해제란 말 없이 20% 없이 엉뚱한 거 붙어 있는데 기반설 부담금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그것도 맞는 지문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용도 관리구역과 중첩하여 같은 지역에 증가할 수 있다. 중복증할 수 없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그리고 5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1년에 기반설 설치계획 소립하여야 하고 소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봅니다. 대신 이 기반설 부담구역 이렇게 해결되셨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 보실 것은 저 기반설 부담구역에 소립하는 기반설 설치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이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저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행위가 부과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저 기반설 설치 비용의 산정 기준으로서 유발 개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부탁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단독 대기건 공동 대기건 기반설 유발 개수는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0.7씩 같습니다. 반면에 1종 근린 생활시설과 2종 근린 생활시설을 비교하게 되면 어디가 많다? 2종 근린 생활시설이 높다. 그리고 그 많은 다양한 기반설, 그 많은 건축물 중에 유락설이 좀 높은 편입니다. 유락설이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 징수하는 절차로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받게 되면 허가 받은 날부터 언제 2월 이내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반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사용 승인 신청 시 사용 승인 전입니까 후입니까? 승인 신청 전 사용 승인 전에 미리 내야 되고 얼마 내라 통지하는 것은 건축 허가 받고 6개월 내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돈 내는 것은 사용 승인 신청 시에 미리 돈 내게 하는 겁니다. 현금 납부, 카드 납부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물납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저 기반설 설치 비용의 사용은 기반설 부담 구역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협의 구성하고 기반설 부담 구역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시는 게 기반설 부담 구역과 관련되어 올해 나올 문제입니다. 무조건 기반설 부담 구역은 올해도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나치고 까다롭게 나오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개발용 허가 파트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기반설 부담 구역에 관한 내용이 각각 문제 하나씩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무조건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 구역은 반드시 하자. 안 해도 된다. 지키지 마십시오. 반드시 해야 된다. 52번입니다. 도심 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행정청의 시행자와 행정청 아닌 시행자 모두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한다? 일시 사용만 한다. 일시 사용만.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토지를 강제 수용 사용할 수 있지만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군 개설 사업에 대한 70개 고시한테 70개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 공지법부터 본다까지 보게 되면 얘는 수용 요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설 사업과 관련된 수용 요건은 언제? 실시계획 고시한테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다. 3번 재결 신청 시행기간 내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4번 좋은 이야기지만 건너뜁니다. 좋은 이야기지만 건너뛰십시오. 그리고 5번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할 때 도시군 개설에 인접한 추천호수입니다.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만 할 수 있지 수용이란 단어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53번입니다. 지금 52번과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토지 강제 수용 시기가 70개 고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만약 민간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자 한다면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는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수용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십니다. 하여튼 오늘 시험 보고 어쩜 나오는가 보고 그에 맞춰서 제가 자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대신 그것만 한 세 번 정도만 시험 보기 전까지 보시면 한번 수업하고 한번 보시면 아마 그게 점수가 좀 원할 만큼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점수 잘 나오는 분들은 소용없는 겁니다.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고 대신 미흡한 부분만 한 번씩 건든다 그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우리 목표는 합격이지 100점 아니시죠? 저 아주 예전에 전국 차석한 분을 제 수업에서 한번 만든 적이 있거든요. 원래 수석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1등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원에서 1등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 많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서 좀 잘 나오신 분 계시면 하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문제 아주 공부 많이 시키는데 문제 많이 만들고 시험 나올 수 있는 것만 계속 반복해 풀라고 하고 시험 공부량을 점점 늘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2등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준에 맞춰서 실력 쌓아나가는 거는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 실력인지를 좀 제가 알면 그에 맞춰서 할 수 있거든요. 합격의 목적이지 100점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53번 함께 보십니다.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결합추정했습니다.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사업은 분할 방식과 결합 가능합니다. 분할이란 말 쓰게 되면 각각 만 이상. 결합이란 말 쓰게 되면 하나 이상이 만 이상. 분할은 각각 만 이상. 결합은 하나 이상이 만 이상.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지금 3기 신도시를 지정한 곳 중에 남양주 왕숙지구 있거든요. 걔가 결합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시사성 있는 문제로 한번 낼만할 겁니다. 그래서 1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앞서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년부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가려놓습니다. 그 3년 되는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2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것 기억나십니까? 현재 개발법은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1단계는 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개발구역 지정할 때 그와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하는 자를 시행자라 하고 저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실시계획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실시계획에 담기게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현재 개발계획에는 그 내용에 17개가 담기게 되는데 그 17개에는 지구단위계획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그 효과로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저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몇 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3년.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3년 이내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구역에는 지구단위계획 담겨있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담겨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에 3년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이다 아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계획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만 먼저 살펴놓습니다. 저는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예,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사완료 추천했습니다. 공고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가로 속에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3번 맞습니다. 이 3번은 공사 완료된 것입니까? 미완성 상태입니까? 공사 완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는 종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돼야 되지만 3번의 경우는 환원에 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3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지정 전 추천했습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환원 추천했습니다. 이 환원에 관한 문제는 3번의 경우는 있다 없다. 없고 2번의 경우에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자연녹지역, 생산녹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5번 맞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되지 않았다면 어디에만?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자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54번입니다.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조합은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없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누구만 발행한다? 지도지사. 2번입니다.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총액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국장이 아니라 행장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이고 이자는 2년입니다. 그래서 7년 3년이 아니라 5년 2년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5번. 국토계획법상 개발의 허가받은 자 중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은 자는 개발 채권 매입하여야 한다. 5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에는 채권 몇 개 있다? 4개 있습니다. 공법에는 채권 제도가 4개 존재합니다. 우선 국토계획법에서는 매수 청구와 관련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 하나 있고 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채권과 토지 상환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주택 상한 사채가 있습니다. 그 중에 28회 때와 29회 때는 개발 채권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시설 채권은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 세 가지는 돌아가며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하는 대상은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했을 때 현금 매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 원하거나 비용용 토지일 때 채권 발행해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발행할 수 있는데 이들은 누구의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원래 매수 청구 받았다면 현금을 매수해 줘야 되는데 채권 발행하게 되면 어차피 사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개발 채권의 경우에는 도시 개발 사업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재원 조달할 목적으로 그래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 마련할 목적으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에 재원 조달 목적으로 도시개발채권 발행하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둘 다 도시개발채권에 도시개발채권에 발행 이유이지 시설채권과 시설사업과는 무관하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나는 본 적 있어야 됩니다. 뭐 없으면 다음에 제가 하여튼 다시 파악하고 뭐 만들어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채권을 발행하는 자는 도시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가 시도의사 대도시장입니다. 대도시장 빼버리고 누가? 시도의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울릉군이 인구가 몇 만인지 아십니까? 울릉도는 인구가 얼마 살고 있다? 만 명 된다 안 된다? 만 명 안 됩니다. 한 9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울릉군에 지하철 깔아놓고 인천국제공항 같은 공항 만들어놓고 KTX 만들어놓게 되면 그 울릉군은 부유하게 잘 살겠습니까? 부채에 시달리겠습니까? 부채에 시달립니다. 인구 규모에 걸맞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부채와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를 관리하는 행정청이 어디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부도파산을 염려하는 관할 관청이거든요. 저자에게 승인받은 때만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하게 되었을 때 수용 방식일 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환지는 사후 현물 보상하는 반면 수용은 사전 현금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상환채권은 사전 현금 보상하는데 현금 대신 토지 소유자 원한다고 하면 매수 대금 일부를 채권 발행해서 대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용 방식과 관련된 대전제 부합한다 위배한다 수용은 사후 현물 보상하는 게 원칙입니까?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상 방식이 사후 현물 보상한다고 하면 원칙에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이들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정권자의 승인받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토지상환채권 발행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때 매수 대금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주택상환사채는 주택건설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데 이 발행은 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할 수 있고 이러한 사채 발행 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상 절차 중에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누구의 승인 판다? 발행한다? 승인 없이 발행한다. 시설 채권은 승인 받는다? 승인 없이 발행한다? 승인 없이 발행하는 겁니다. 반면 개발 채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토지상환 채권은 지정거자 승인, 주택상환 사채는 국장 승인 받은 때에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난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이야기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시설 채권 발행하게 되면 채권은 상환해줘야 되는데 우리 한갑잔치는 3천만 원 가지고 한갑잔치 치를 수 있지만 치순잔치 치르기 위해서는 채권 상환 받아야만 치순잔치 치를 수 있죠. 그래서 상환기한이 몇 년이다? 10년. 개발 채권은 도시화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이면 몇 년 만에 끝난다? 5년. 환지 방식이면 몇 년 걸린다? 10년. 그래서 상환 기간은 5년 이상 10년 범위 내 조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이 없습니다. 수용 방식의 개발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환 기간 따로 정한 바 없습니다. 반면 주택상환 사채는 상환기간이 3년 초과할 수 없고 저 3년은 사채 발행한 날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를 3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채권 중에 상환기간 없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 토지 상환 채권의 경우는 상환기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설 채권은 칠순잔치를 위해 10년. 도시개발 채권의 경우는 수용 방식 때는 5년, 환지 방식 때는 10년. 주택 상환 사채는 3년. 괜히 한 거 아닙니다. 저걸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전 4개 중에 무조건 하나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해놓으셔야 됩니다. 대신 제가 출제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올해 뭐 나온다 이야기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 4개를 해놓는 게 좀 더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은 소멸시효는 공법상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몇 년이다? 5년. 이자만 몇 년? 2년.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상환채권과 관련된 원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이자는 2년입니다. 그래서 54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현재 개발채권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지도이사이지 조합 아니죠. 그리고 2번입니다. 장관 승인받아야 되는데 국장 승인받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이고 이자는 2년이며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인데 장관이 결정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5번 개발이 허가받은 자 중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받은 자가 개발 이익을 많이 챙기기 때문에 이들이 채권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나는 올해 자신 나시고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 열심히 하시다 보면 세종시에는 돈벌이 잘 되십니다. 특히 투기 과일 주구만 해제되면 진짜 돈벌이 잘 되실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8년 전에 내려오셨거든요. 그리고 작년까지 땅 위주로 하셨는데 저한테 자랑하시길 한 달에 1억 이상 찍은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뭐 하실 겁니까? 땅 하실 겁니까? 아파트 하실 겁니까? 아파트 하신 게 그게 안정적으로 돈 잘 넣으십니다. 대신 투기 과일 주고 지정만 해제되게 되면 또는 조정 대상 지역 규제만 풀리게 되면 한 달에 몇천씩 매출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 달만 꼭 참고 공부하시면 되십니다. 한 달만. 한 달만 하시면 붙을 겁니다. 한 달만 하시면 딱 됩니다. 한 달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포만 나올 게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공포문 나올 게 뻔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중에 얘는 한다 안 한다. 저 판서까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저 진짜 열심히 한 겁니다. 이건. 이거는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비교하는 걸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놓을 것만 해놓으시면 충분하십니다. 괜한 이야기를 드렸나 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55번입니다.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건 나는 천국이 들어본 적 있다? 있다. 그래서 천재지변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하거나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도시개발 사업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요청 제한이란 말 기억나시죠?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장이 하는 것이고 제한은 개발법에서는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하는 경우 천국이의 국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3번입니다. 지방공사장입니까? 공공기관장입니까? 공공기관장. 그래서 공공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주택공사 등을 말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전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지방공사입니까? 중앙공사입니까? 한전이? 중앙. 예, 중앙이라고. 중앙이라고. 한전. 만약 정부 투자기관이라 생각한다면 걔는 중앙에서 만든 기관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세종시 도시개발공사 있다고 하면 걔는 지방공사인데 주택공사나 한전이나 국민연금 이러한 곳이 있다고 하면 중앙에서 만들어놓은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기관이거든요. 그 중앙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정부투자기관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제안할 수 있다? 국장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는 국장에 제안한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천국이의 2조. 도시발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로서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서로 협의했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55번은 처음에 나오면 공짜입니다. 그래서 3번에 지방공사장이 아니라 공공기관장, 정부투자기관장 나왔을 때 옳은 지문으로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한다. 맞다 틀리다? 현재 개발법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거든요. 자기가 직접 지정하면 되지 장관에 요청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군구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한다? 이분들은 상급관청에게 지정권자인 상급관청에게 요청하면 되지 장관 찾아갈 필요 없죠. 그래서 지방공사장도 장관 찾아가는 거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장관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지방공사장, 지방자치단체장 이 말로 하면 그중 맞다 틀리다. 지방 넣으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56번입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시고 2번 꼭 보셔야 됩니다.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이죠. 개발계획에 지구단위계획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 들어가야 됩니다. 2번 맞습니다. 3번입니다. 지정권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해 지정권자 인가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해 지정권자 인가받아야 된다. 개발법의 관할 관청은 항상 지정권자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지정권자인데 환지계획 인가 기억나십니까? 환지계획 인가만 시, 군, 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환지계획을 지정권자 인가받는다면 바로 틀린 겁니다.
그러면 저 재미로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개발 계획 수립하는 자는 누구이다? 지정권자. 개발 구역 지정하는 자는 누구이다? 지정권자. 저 사업 시행자 지정하는 자 누구이다? 지정권자. 실시 인가하는 자 누구이다? 지정권자. 그런데 이 시행자 중에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조합이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7명이 정관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받아 조합 설립할 수 있거든요. 저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되는데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대신 우리 정비사업조합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 그리고 주택법상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있는데 그 두 개 주택조합, 그 두 개 조합은 시, 군,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되거든요. 도시개발조합은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관할 관청, 행정청은 항상 누구만 나온다? 지정권자만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3단계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는데 이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 환지 계획 인가만 시, 군, 구청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방식과 관련된 관할 관청 누구이다? 지정권자. 그리고 저 환지와 관련되어서는 공사 완료 공고하고 준공 검사 받고 소유권 이전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 완료 공고와 관련된 절차는 누가 진행한다? 지정권자.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환지계 인가만 시군 구청장하고 나머지 다 관할 관청은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3번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 인가 받아야 된다. 맞다, 틀리다. 맞다. 항상 지정권자. 그리고 4번입니다.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 군, 구청장의 의견 드려야 되고 이것 패싱입니다. 의견 청취는 국토교통부 장관 바로 밑에 있는 시도의사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도의사 지정권자인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시군구청장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장관이 뭔가 하면 의견 청취는 시도의사 의견 청취하는 것이지 시군구청장 시도의사 건너뛰고 시군구청장에게 의견 듣는 법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해놓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공법은 규제에 관한 법률로서 행정청이 등장하거든요. 중앙행정기관장을 장관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인 시도지사와 기초인 시군구청장으로 구분하는데 이 세 사람 사이에는 계급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하고자 한다면 지도지사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고 이 사람이 뭔가 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람이 뭔가 하고자 한다면 상권관청의 승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건너뛰고 바로 장관이 시군구청장에게 의견 청취하는 것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56번 그냥 보시고 몰라 상관없습니다. 틀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실시계획은 누가? 인가권자이다. 지정권자가 인가권자이다. 개발법에서는 항상 지정권자 나와야 됩니다. 딱 한 군데. 환지계획 인가만 시군구청장이 한다. 57번입니다. 원형지 공급 개발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원형지 개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땅. 그리고 2번입니다. 원형지 공급 가격은 두 줄 밑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법에는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되는데 딱 두 군데에서 시가 감정평가액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매수 청구 시에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지법이 정하는 가격.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은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게 되면 그 매수 가격은 공지법이 정한 가격이고 시가란 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입니다. 원형지 매각 가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래서 원형지에 대한 감정 가격과 기반설과 관련된 공사 비용을 더한 금액에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 사이에 협의하여 가격 결정한다. 여기에서는 시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3번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매각할 수 있다. 3번 맞습니다. 개발법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배제하는 것이 두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하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정부 투자기관이 시행자인 때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원형지 공급받게 되면 10년 이내 매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평당 100만원짜리 농림지역에 있는데 요즘 공법이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농림지역이면 지금은 이제 그냥 농림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 가능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붙어있는 여러 시군이 있거든요. 웬만한 데 논 한 편 살려고 하면 평당 80에서 150 달라고 합니다. 아, 농경지가 평당 5만이면 되지. 그게 100만원 넘어가는 거는 저도 참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신 그게 지금 경기도 일대 그런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농경지 살 일이 있다고 하면 경기도 안쪽이라면 잡아놓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나중에 농지도 중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중개할 선 하지 않고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알아서 대신 사드리겠습니다.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림지역의 땅이 평당 100만 원인데 이곳에 수용 방식의 도시별 사업하게 된다면 보상금은 얼마 준다? 반값 안 줍니다. 한 40만 주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개발 사업하고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었다고 하면 평당 1000만 원 정도에 팔아먹고요.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아마 평당 5천만 원 정도가 되길 겁니다. 지금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평당 가격이 한 8천에서 1억 가거든요. 괜한 이야기를 드렸나 봅니다. 그럼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도시개발구역에 원형지를 공급하게 되면 이 원형지 공급은 보통 호텔 용지로 공급하게 됩니다. 주거 용지로 매각하겠습니까? 상업 용지로 매각하겠습니까? 상업 용지로. 그러면 이 원형지 토지를 강제 수용했을 때 50만 원이었는데 그 도시발 사업 시행자가 한 1000만 원 받고 상업 용지로 원형지 원하는 자에게 공급하게 되면 그 1000만 원 받고 바로 팔면 이 사람은 얼마에 판다? 5천에 팔 겁니다. 그러면 50만 원짜리가 5천만 원 되었다고 하면 몇 배 남은 장사입니까? 이게 수용 방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세 차이, 땅을 통한 불로소득 차지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원형지 공급받은 자는 최대 몇 년, 10년 안에는 매각할 수 없고 다만 그 매각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매각 제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100배 남긴 국가의 수익은 우리 국민을 위해 뭔가 만드는 데 사용하겠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매각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매각 제한 대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땅 장사하지 말라고 땅 가지고 장사하지 말라고 매각 제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3번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매각할 수 있다. 4번입니다.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 해당되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며 경쟁 입찰 방식 추천했습니다. 두 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 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 기억해 놓습니다. 여기 원형지 공급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과 그래서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처럼 세종시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설계를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 공부한 적이 있다면 원형지 공부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학교 만들겠다는 분, 공장 만들겠다는 분 이들이 원형지 공부할 수 있는 자인데 이 둘을 제외한
남의 세 명에게 원연초 공급하게 되면 그때 공급 방법은 수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원연초 공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수의 계약이고 예외적으로 학교 공장 만들겠다는 분에게만 뭐 한다?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연초 공급 방법은 원칙이 수의 계약이고 예외가 경쟁 입찰 방식이다. 그렇게 각각 구분하십니다. 다만 대놓고 학교 공장 만들겠다는 분에게 원연초 공급한다면 그때는 뭐만? 경쟁 입찰이겠죠. 그리고 5번입니다. 원형지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2분의 1 한정한다. 원형지가 세 글자이기 때문에 3분의 1. 대신 토지 상환채권 기억나십니까? 토지 상환채권은 조성 예정인 대지 건축물 2분의 1. 58번입니다.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청산금은 이자 부처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없다. 공법상 없다란 말 나오게 되면 19번 틀린 주문.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그리고 이 청산금과 관련되어서는 5번 꼭 기억하십니다.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5년이다. 청산금 자체가 소멸되는 겁니까?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청구권이 소멸되는 겁니까? 청구권. 그래서 민법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공법 또는 상법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5년이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59번입니다. 정비구역 안의 행위 중에 시장 분쟁에 허가받아야 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 가설 건축 허가 대상입니다. 중목 벌채 허가 대상입니다. 디귿 공유 수면 매립 허가 대상이고 리얼 이동 용이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허가 대상이고 미음 토지 분할 그래서 기업부터 미연까지 묶어보십니다. 이것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똑같죠. 얘들은 시장 군수등에 허가받은 때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읍 경작 위한 토지의 현재 변경 경작이라는 말 쓰게 되면 중요한 행위다 경미한 행위다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지 붙여놓습니다. 이게 빠진 관상용 중목의 임시지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경작지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허가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응 농림수산물 이 말 보게 되면 중요한 행위다 경미한 행위다 경미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미음하고 시옷이 추가되어 있는 답을 5번에 놓습니다. 대신 비읍 경작위한 토지 행정변경 그리고 이읍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 이 말 보게 되면 중요한 행위다 경미한 행위다 경미한 행위 그리고 올 4월달에 법이 개정된 게 하나 있거든요. 붕괴 등의 건축물의 붕괴 등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안전 조치, 붕괴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 얘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정된 표현 얘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한번 문제 풀어봤을 텐데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되는 때 그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있다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지난번에 풀어온 지문에 있습니다. 60번입니다.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안전단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함께 보십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입안권자 추천했습니다. 재건축사업 동그라미 놓습니다. 정비계획 입안하기 위해 두 줄 밑에 안전단 실시해야 한다. 1번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에만 이루어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는 하는 거 아닙니다. 안전단은 언제만 한다? 재건축에만. 그리고 2번 10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 안전단 실시한다.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3번입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단 요청 있는 때 그 요청 있은 날부터 2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안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3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4번입니다. 전주사업 안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단지의 건축물 가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단지에 생활하시다 보면 주택과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설
단전의 산과 같은 복리설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만 안전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리설과 부대시설도 안전진단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의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주택만 안전진단한다 이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아파트와 부대 복리설 모두가 안전진단 대상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정비계 위반권자가 진입도로 등의 기반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진단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 받는 경우가 최근 법을 개정해서 다섯 가지로 정해놨는데 방금 보셨던 진입도로 예정지라고 하면 안전진단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건축물의 주택 등의 붕괴 등으로 신속한 긴급한 정비사업 필요하다고 하면 안전진단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안전진단과 관련되어서는 노후 불량 건축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 불량 건축물은 주택단지 안에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면 재건축과 관련된 요건 충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세대 중에 300세대 중에 200세대가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이미 판정받았다면 나머지 자녀 세대 100세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한다 안 한다. 200세대가 이미 요건 통과했다고 하면 나머지 100세대는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 안전 등급과 관련되어 D등급과 E등급 나오게 되면 D등급과 E등급 나오게 되면 그때는 재건축 사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설물 안전법이라고 하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의 안전등급이 D등급과 E등급 나오면 또 안전단할 필요 있다 없다.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안전등급이 D등급 아니면 E등급 나와야 되거든요. 이미 D등급과 E등급이 결정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또 안전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현재 A, B, C등급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린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튼튼한 아파트가 어디에 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 세종시는 제일 안전한 아파트가 있고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 그쪽은 지어진 지 한 40년 된데 불구하고 안전단 하게 되면 A등급 아니면 B등급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한 2년 동안 망치 들고 주마다 내력벽과 기둥이 있으면 망치로 때렸던 그런 집,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A, B, C등급이면, A, B, C등급이면 재건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D등급, E등급 나오면 재건축한다. 이미 D등급과 E등급 나온 아파트 단지라면 안전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사용 제한한 것으로 시, 군, 구청장, 시장, 군 등이 인정한 경우에는 안전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최근 얘가 신설되었거든요. 그래서 안전등급이 C등급, B등급, A등급 나오면 안전진단 생략 대상 아닙니다. D등급과 E등급 나왔을 때 안전진단 생략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예, 그래서 4번과 관련되어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이 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주택단지의 건축물 중에 다섯 가지 진입도로 예정지에 속해 있거나 긴급한 정비사업 필요하거나 노후 불량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한 자녀 세대 그리고 안전등급이 D등급, E등급 나온 경우 그리고 사용 제한하고 정비사업 필요하다 인정된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안전자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얘는 그냥 지금 보기만 해주시고 얘만 기억해 주십시오. D등급, E등급 나오면 안전진단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비계획 위반 여부 가로 해놓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토대로 정비구역 지정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안전 진단 끝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정비계획 입안하는 겁니다. 우리 도정법은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비사업하는 곳을 뭐라 한다? 정비구역이라 하고 저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을 시군구청장이 입안하고 특광시군이 정비계획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한 자와 정비계획 입안한 자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는 시군구청장. 정비구역 지정한 자는 특광시군이거든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계획 입안하고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바로 지정하면 되는데 재건축 사업은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저 정비계획 입안하기 전에 저 재건축만큼은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통과한 때 그 다음 절차인 정비계획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비구역 지정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안전진단 다음에는 뭐 해야 된다? 정비계획 입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5번 지문처럼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것 건너뛰고 정비구역 지정한다라고 하면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안전진단은 뭘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비계획 입안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까?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까? 정비계획 입안하기 위해. 이걸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뭐 한다? 정비계획 입안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최종 목적은 정비구역 지정이겠지만 바로 뒷일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 10년 뒤에 생각한다? 아니 우리 돈을 많이 벌어서 자제분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그 자제분은 나를 위해 제사 지내준다? 그거는 아주 미래를 염두에 두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당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단은 바로 뒤에 있는 뭘 위해 하는 것이다? 정비계획 입안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번처럼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맞는데 정비계획 입안 여부 대신 정비구역 지정한다. 이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그래서 안전단은 뭘 목적으로 한 것이다? 정비계획 입안하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지 정비구역 지정과는 일단 관계없다. 그렇게만 좀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60번은 답을 3번에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0번과 관련되어서는 1번 지문 꼭 보셔야 됩니다. 5번 지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서 제가 이 말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안전등급이 D등급, E등급 나온 경우에는 안전등급이 D등급과 E등급 나온 경우는 안전진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61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 61번 별표 3개 놓습니다.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천천히 하시기로 하고 기본적인 것만 보십니다. 구청장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광에게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여야 하는 사유로 틀린 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정비예정구역 추천했습니다. 3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추천하시고 3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3년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61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별표 3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2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2년이 아니라 이때 3년입니다. 3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5번입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추천없습니다. 재개발 사업 추천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하도록 돼 있는데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몇 명? 20명 미만인 때 조합 설립하지 않고 정비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62번은 대충 보시면 됩니다. 우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투기과열지구 추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추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지역 나오면 1인 1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주택 3개 가지 있다 할지라도 공급받는, 분양받는 아파트는 몇 개? 하나. 그리고 리언번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아닌 추천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5주택 소유한 때는 3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소조권 과밀억제 권역 외 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아닌 추천했습니다. 재건축사업지구의 5주택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전부 받습니다. 그리고 리얼 소조권의 과밀억제 권역 외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천하시고 조정대상지역 추천했습니다. 재건축 사업 지구의 경우 1세대가 3주택 소유한 경우는 1주택만 공급받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겁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과밀억제 권역은 지역 제한되기 때문에 시험에 쉽게 못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국을 대상으로 시험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과밀억제 권역 또는 성장관리 권역 구분하라고 시험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한 사람이 10개 주택을 가진다 할지라도 주택 공급 물량은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1주택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두 개 사업과 비교되는 재건축 사업은 공익 사업이다, 사익 사업이다. 사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익 사업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1인 1주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다만 이 재건축 사업이 어디에 시행한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이 두 개 제도를 마련한 것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거든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가진다 할지라도 공급하는 주택 형태는 1인 1주택.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보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라 할지라도 1인 1주택 공급한다라는 것을 확인만 해놓습니다. 저 다른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원래 1인 1주택이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1인 다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는 1인 1주택 공급한다. 그렇게만 기억해놓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틀려도 상관없는 걸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63번은 쉬었다 하실 겁니다.